예, 그냥 우리 구호기 때문에 그냥 영어 제목 그대로 삼았습니다. When you pray, God works. When you pray,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팔 선교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 선교할 때 태도라든지 또 우리 준비를 점검할 때 중요한 개념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능력이란 게 뭐냐? 두 번째는 믿음이란 게 뭐냐?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정의 쉽게 못 내리잖아요. 그죠? 믿음이 뭐냐? 그럼 기도가 뭐냐? 이 세 가지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능력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 키우면요 슈퍼맨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 키우면요 전부 다 엄마 보자기 꺼내가지고 꼭 목에 묶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 묶고 여러 번 뭐 뛰어내리고 막 장독대에서 뛰어내리고 막 그래요. 슈퍼맨. 그리고 팬티하고 바지를 뒤집어 입어요. 보통 팬티를 입고 바지를 입는데 슈퍼맨은 얘가 머리가 나빴는지 바지부터 입고 나중에 팬티를 입잖아요. 예, 저도 그러고 다녔어요. 그게 슈퍼맨입니다. 소파 다 망가지고 그러죠. 애들 있는데 뭐 뛰니까. 왜 슈퍼맨을 좋아할까요? 이유는 어려운 문제 다 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당을 물리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슈퍼맨을 좋아하는 이유는 슈퍼파워예요. 능력을 추구합니다. 근데 애들이 좀 크거든요. 그러면은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중학생만 되어도 슈퍼맨 계속 좋아한다는 게 좀 민망해요. 중학생들도 좋아하는 게 뭐 롤러 타고 다니고 우리 교회 애들 맨날 롤러 타고 다니던데 초등학생은 자기 또래니까 뭐 자신만만하게 타고 다니는데 중학생만 돼도 롤러 타는 게 좀 민망해요. 그래서 숨어서 집에서만 타요. 타고 싶은데 남들 보는 데서 못 탄다고. 그런 과도기가 있습니다. 슈퍼맨이 가공 인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철드는 거죠. 그래서 슈퍼맨에 대한 이 연연하는 마음 또는 슈퍼맨 좋아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나이 20 넘고 30살 넘어서 보자기 메고 다니면 그 미친놈이죠. 예. 지금 만약에 우리 30 넘은 애가 보자기 메고 슈퍼맨 그로 나타나면은 그 안찰을 하든지 병원을 보내든지 뭘 해야지 그거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또 다시 슈퍼맨을 아버지라는 의미로 또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 이제 흥미가 사라지는 게 슈퍼맨입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도요 계속 능력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웃기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어렸을 때만 능력 그래야지 되는 건데 나이 들어서도 맨날 능력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슈퍼맨 따라다니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는 진짜 능력의 근원 대신 슈퍼맨 중에 슈퍼맨 대신은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그 능력 의지해야 되는 거지 그 내 능력으로 뛰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능력이란 말 되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뭐 능력을 주십시오. 뭐 능력 집회, 뭐 능력 기도, 능력 뭐 이렇게 갖다 붙이기 되게 좋아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내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내게서 나올 수 없는 힘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대표적인 게 눈에 보이는 게 병이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요 질병이 나아요. 이게 블레싱이죠. 축복을 받는 내가 고침 받았어요. 블레싱. 그러니까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야 너도 고칠 수 있는데. 그래서 미션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할 말 없으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워십. 그래서 BMW, Blessing, Mission, Worship. 이 성도의 사이클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출발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앞부분에요. 6장에 보면은 12 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 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6장 7절을 보면은.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13절을 보니까 두 가지예요.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또 병자들을 고쳤더라. 그러니까 이 무능한 제자들이 분명히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여하신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들이 착각했던 건 뭐냐면 능력이 한번 임하면 계속 머물러 있는지 알았던가 봐.
그래서 이번에도 세 명의 제자는 이제 변화사라가 있는 거거든요. 밑에 아홉 명의 제자가 남아 있는데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해봤잖아요.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해봤다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밀물같이 능력이 왔다가 썰물같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옆에 있는 애가 좀 세게 말해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도 안 나가요. 나사렛이 빠졌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도 안 나가요. 낭패죠. 그러니까 비난당하고 뭐 초라하게 된 거예요. 그 능력이 자기 건지 안다고요. 그리고 능력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쳐주셨죠. 능력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했던 얘기가 맞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능력이 6장에서 있었는데 이제 9장에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저는 대비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무력해지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뭐 억지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6장과 9장을 대비시킬까요?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면 우리 무력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능력에 대해서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팔 선교를 갈 때 하나님 능력 안 주시면 우리 무력한 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진짜 능력 있는 자가 되겠죠. 왜?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되셨죠? 두 번째, 그럼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그의 의로 여겼다죠. 하나님 잘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장난했잖아요. 그죠?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라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의지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력한 제자들에게 시비 거는 걸 보세요. 보면 딴 거 시비 하나도 안 걸고 믿음만 시비 걸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거니까. 연결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뭐예요? 의지해야죠. 그죠? 자기 믿음만 안 되고 자기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야죠. 그게 믿음이니까. 19절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죠. 이건 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 힘 가지고 다 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내가 일일이 와서 이거 맨날 처리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불러다가 뭐 이렇게 얘기 나눠요. 나눴더니 뭐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뭐 하여튼 뭐 문제투성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또 괴상한 소리를 하네. 22절 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잘못된 말을 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할 말이 생긴 거죠. 그렇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가능성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암송 구절이죠. 9장 23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믿는 자는 다 가능한 거라고. 그러니까 믿는 자가 뭐예요? 왜 다 가능하죠? 능력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은 의지하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능력을 의지하는 거. 연결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 능력이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의지했는데 지금 하나님 의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이게 자기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그래놓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래요. 앞뒤가 안 맞죠. 믿는데 믿다는 거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래요. 이게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다. 예,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습니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정신 나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 진짜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를 다 한다 그러면 뭐 새벽에 뭐 미어 터지게 와야죠. 의지 안 하고 잠을 더 의지하죠. 좀 자는 게 컨디션이 나을 것 같죠. 그리고 뭐 중요한 사람 만난다 그러면 이번에 새벽기도 못 나가요. 중요 미팅이 있대.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는 게 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팔 선교를 간다 그러면 뭐 다 나와서 부르짖어야죠. 근데 그거보다도 네팔 갔을 때 어떤 옷 입고 어떤 모자 쓰고 가야 될지 그런 쇼핑하는 게 더 중요한 사람도 있겠죠. 물론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뭘 의지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능력이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믿음이 뭐 뚜렷하게 뭔지 모르니까 그림 언어로 하나 설명한다 그러면 개척교회가 어렵죠. 꽤 된 얘기예요. 지금 요즘 얘기는 아니고 뭐 한 십몇 년 된 얘기인데 개척교회가 어려운데 어떤 똑똑하고 또 열심히 있고 정신이 똑바로 박힌 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10년도 더 됐네. 한 15년쯤 됐네요. 그러니까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분이 좀 약간 잘하거든요. 뭐 공부도 잘했고 하여튼 열심도 있고 제가 볼 때 괜찮은 사역자예요. 개척하자마자 한 2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설림예배니까 많이 온 거일 수도 있겠죠. 근데 본인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한 뭐 가득 모인 장소가 뭐 미어 터지게 왔거든. 처음에 넓은 장소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약간 교만했는가 봐. 내가 설교를 되게 잘하는가 봐. 내가 목회를 되게 잘하는가 봐. 나는 능력이 좋냐. 시작부터 이러니 나중에 어떻게 하지? 뭐 별 꿈을 다 꾸는 거죠. 그런데 이제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수요 예배 때 가보니까 3명 와 있더래요. 사모 하나 앉아있고 반주 한다는 친척 하나 와 있고 뭐 한 사람 누군지 모르는 너무 슬퍼서 눈물 때문에 보이지도 않더래 누군지. 그래서 낙심했죠. 200명에서 3명 오면은 뭐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참 훌륭한 게 그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뭐가 문제 있구나 하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매달리는 기도죠. 하나님 이 시작부터 이 좌절부터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뭐 며칠 기도했는가 봐요. 그분 표현에 하면 그래요. 뭐 하나님 음성이 들렸대. 들린 거지 뭐 지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느낌이 좋았어요. 내가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하니 내가 하지. 하나님 참 운율도 잘 맞추고 하나님이 한국말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내자 내자 네가 하니 내가 하지. 이분 지금 교회 주제예요. 이거 주보에서 나요. 네가 하니 내가 하지. 지금 꽤 큰 교회 됐어요. 그냥 네가 하니 내가 하지. 그 깨달은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능력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뭐예요? 우리 국어 중에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니 내가 일하는 거야.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그래서 철저히 의지하니까 된 거죠. 그때부터 그의 사역에 분수령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침 주신 게 그거죠. 네가 설교 잘하고 네가 목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양떼를 보내주는 거고 내가 하는 거야. They will come to you. 그들이 너에게 모여드는 거지 네가 뭐 잘난 게 아니다 이거죠. 믿음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철저히 의지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믿음은 것을 도와주어서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뭘 의지하는지. 이분 살아가지고 뭐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서 실제로 보면은 인맥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실제로 믿는 게 뭐였어요? 민심을 사람을 더 믿었잖아. 그건 알죠.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현재형입니다. 언제나 현재형. 뭐 과거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 주로 의지하는지. 이번 네팔 선교 대원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능력이 떠나면 우리 4분 5일 되고 진짜 개망신 당하고 올 거예요. 패배하고 올 거라고. 근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돼. 모든 거 다 의지해야 돼. 특별히 경험 많은 사람들, 뭐 자체적인 뭐 언어가 잘 되는 사람들, 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뭐 무기나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거들먹대거든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잠깐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 많이 경험했거든요. 많이. 정말 모든 부끄러움은 엉뚱한 거 의지해서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는 영광이 임해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기도라는 건 뭐냐 하면은 믿음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라 그랬죠. 그 믿음을 유지하게 만드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 믿음과 기도는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믿음이 하나님 의지하는 건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드는 게 기도라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 난 믿음이 있네요. 그런다고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그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맨날 발작적인 믿음이야. 그 발작적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었다 아니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어느 때는 뭐 일을 좀 하다가 어느 때는 안 하다가. 그래서 꾸준한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 불안해서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중요한 요직을 못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한번 써먹고 버리는 일회용 카드로나 쓰죠. 막 다그쳐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한 번은 써먹을 수 있어. 근데 뭐 많은 양떼를 맡기는 뭐 중요한 일을 맡긴다 그러면 그 어떻게 맡겨요 그거? 어느 때는 잘했다가 어느 때는 못했다가. 그 기도가 없는 백성들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능력이 머물러,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죠. 믿음의 기도. 그래서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God works, 일하신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죠?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건 신적인 능력이라고. 엘리샤다의 하나님의 능력. 근데 우리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능력이 임하고 떠날 때는 또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6장과 9장의 차이예요. 근데 그 능력과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뭐예요? 그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 세 번째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또 물어줬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28절 보니까 집에 들어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다. 시끄럽게도 안 물고 조용히 물었다. 기가 죽었는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야, 6장일 때는 됐잖아요. 근데 왜 지금 9장 상황에서는 안 되죠? 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시죠.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요, 이렇게 뭐 필요할 때 호주머니에서 있어가지고 넣다 뺐다 하는 뭐 그 현찰이라든지 크레딧 카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 크레딧 카드 필요하면 빼서 긁으면 되고 뭐 아니면 넣어놓으면 되고 그런 건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매직이 아니에요. 이 마술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라고요, 기도는. 그래서 사실 목회 완성은 뭐냐면 성도들 하여금 꾸준하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중단 없이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교회가 성숙하게 되는 것은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자세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롭습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나는 인격이 모자른 존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이라 그랬죠.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지금 믿음의 한 포인트죠. 이거를 꾸준하게 계속하는 거, 이게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꾸준히 하니까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꾸준히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만드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죠.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다 가졌대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거 붙들으면 돼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능력에 관한 말씀도 나오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에 관한 말씀도 나오고 이 능력이 온전하게 임하게 만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유지하게 만드는 기도의 능력도 나오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네팔 선교대원들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또 떠나기 전부터 돌아와서 간증 나누고 그 다음 열매를 거둘 때까지 또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님 의지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543장입니다.